9월 23일 새벽 1시 회의에서는 첩보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, 첩보의 신뢰성을 검증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이 북한 군한에 피살당했다는 얘기도 의심스러워서 첩보를 하셨습니까? 어떤 첩보의 신뢰성을 검증하셨습니까? 그 자리에서 있었던 그 조목조목의 내용을 제가 옮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의원님이 좀 이해해 주시고요. 그 필요한 시간만큼 제가 따로 이렇게 대면 보고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근데 저는 합참이나 국방부에서 설명한 걸 들어보면은, 네,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으로 쏴서 죽였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사실로 발표를 했습니다. 그 첩보가 맞는지 따져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아니, 제가 그거에 대해서, 그 자리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지금 갖다부터 옮기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 안 주셨으면 좋겠고,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, 그러면? 그러니까 저희 정부 당국이나 군 당국이, 자, 9월 20일 밤 10시 경에 우리 국민이, 표류한 우리 국민이 북한군의 총을 맞고 죽었다는 것도 확실치 않았던 겁니까? 그건 대답해 주실 수 있죠. 그런 부분들의 근거에서 그 다음부터 저희들이 조치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? 따라서 죽었다고 정보 판단을 내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틀렸습니까, 그 말이? 시신이 불에 탔는지 뭐 어떤 총으로 쐈는지는 모르지만 총 맞아서 죽었다는 건 맞는 거죠. 거기서 판단이 내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틀렸습니까, 제 말이? 그래서 그건 의원님 판단을 제가 존중합니다. 아, 좋습니다. 네. 그러면 여하튼 북한군 총에 맞아서 저희 국민이 죽었는데, 그게 대통령께 직접 즉각 보고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? 그래서 그다음 날 바로 그 아침 일찍 보고 드린 새벽 1시부터 2시 반까지 회의를 하셨는데, 결국 1시나 2시 사이에 북한군의 총을 맞고 우리 국민이 죽었다는 사실은 확인이 되고 정보 판단이 내려졌는데, 그게 즉각 보고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? 8시 반까지 기다려야 됩니까? 누가 기다리자고 했나요? 아니,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. 아니, 그렇게 말씀드릴 문제입니다. 왜냐하면 거기서 내려진, 아니요, 거기서 저희들이 판단한 내용을 가지고 정리해서 보고하는 과정으로 들어간 거죠. 대통령께 우리 국민이 죽었다, 북한군의 총을 맞고 죽었다, 일신 보고가 들어가야 될 내용 아니겠습니까? 이 하룻밤 묵혀야 됩니까? 그 시간상으로 새벽입니다. 바로 새벽입니다. 새벽이라도 그래서 그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생명이 희생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정리되는 그 회의를 하고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그 정리하는 시간을 거쳐서 대통령께 보고 들어간 거로 저는 판단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북한군의 총을 맞고 죽었다, 이거는 확실한 거거든요. 정보 판단에 내려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. 그 상황에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지 않고 밤을 새고 7시간쯤 뒤에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경악스럽습니다.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그 보고를 받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봐라 라고 지시한 것으로 저는 언론 보도에 나오는데, 그 지시도 참 경악스럽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서 희생된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중요성을, 심각성을 인식하지 않고 거기에 맞는 상응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셨다고 감히 결론을 내리겠습니다. 그런 결론이 내려집니다. 지금 하신 걸 보면 그 이후에도 국군의 날 행사를 가셔서도 말씀을 하고, 아카펠라 공연 행사를 가서도 말씀을 하고, 그 전에 회의에서도 말씀을 하고 하는데 아무런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이 아무것도 나오질 않습니다.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중요한 얘기를 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판단하셨다, 이렇게 내리는 게 합리적인 대상 아니겠습니까?